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오늘은 만능간장 소프 버전 어촌편. 오늘은 전복을 졸일 겁니다. 이 해산물 요리라던가 약간 일본 냄새 나게 만들 수 있는 만능간장을 보여드릴 겁니다. 바로 시작하죠. 냄비에다가요. 자, 우리 컵은, 계란 컵은 이 맥주 컵입니다. 맥주 컵에다가 간장 한 컵, 4, 간장 두 컵, 4, 설탕을 반 컵. 그러니까 4대 1이 되는 거죠. 4대 1. 4, 미림도 반 컵. 4대 1인 거예요. 4대 1대 1인 거예요. 4. 이제 끓여주시면 돼요. 자, 포인트는 요겁니다. 가스오부시. 가스오부시를 넣어가지고 이 풍미를 더해주는 거예요, 풍미를. 솔직히 이 어촌 간장으로는요, 뭘 해도 맛있어. 건새우볶음, 멸치볶음, 뭐 전복조림, 새우조림, 해산물 관련된 간장 요리는 다 되는 거야. 자, 끓추 다 녹여주세요. 자, 이렇게 싹 끓었죠. 설탕이 다 녹았잖아요. 그럼 불을 꺼주고, 꺼줘야 됩니다. 끈 상태에서 가스오부시를 4 이러고 지금부터 10분, 여러분 10분 재주십시오. 건드리지 마. 그냥 내버려둬. 자, 10분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전복을 손질하는 거죠. 물을 받아서 전복을 좀 세척을 해줘야 됩니다. 이 살아있는 전복이에요, 여러분들. 옆에를 닦아주셔야 돼요. 이 까만 것들이 이 김 먹고 이제 이끼 같은 것들이 껴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조봉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전복을 따야죠? 그죠? 전복이 보면은 딱 입 반대쪽에, 입쪽에 있어, 입쪽. 이렇게 한번 살살살 긁어, 이렇게. 어? 슥슥 한번 이제 숟가락을 한번 긁어서 끝까지 한번 슥 밀어넣으면은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자, 간장의 시간이 다 됐죠? 키친타월 한 장을 여기다 대고 간장을 내려줍니다. 밀면 가스오부시가 걸러지죠. 자, 전복을 계속해서 손질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다 따세요. 전복이 두꺼운 데가 있고 얇은 데가 있잖아요. 얇은 데 쪽으로 삭삭삭 긁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죠? 간장은 이쪽 한쪽에다 식혀주고요. 자, 이 전복들 손질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전복이 이렇게 있잖아요. 내장이랑 몸통이랑 분리를 해줘야 돼요. 약간 야들야들한 부분을 싹 돌려주면은 이 분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새카맣게 있는데 여기 입이 있어요. 입이, 이게 이걸 먹게 되면은 식감이 구리거든요. 굉장히 구리거든요. 그래서 V자 홈으로 파가지고 입을 떼내 주시면 되고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랑 분리만 해주시면 돼요. 이걸 전복 이빨이 좀 크게 있거든요. 이 빨간 거 전복 이빨 이거 버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내장은 내장대로 맛이 날 거고요, 살은 살대로 맛이 날 겁니다. 일단 내장은 투하, 살은 기가 막히게 먹기 위해서 송 칼집을 넣어주는 거죠. 뭐 이렇게 칼집 넣어서 보이죠? 자, 전복이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10마리 전복인데요. 여기다가 우리 아까 만들어놓은 요 만능간장 마늘만 있으면 됩니다. 한번 3장 3개 정도만 있으면 돼요. 옆으로다가 슬라이스, 약간 도톰한 슬라이스. 오케이, 딱 넣어주고 전복이 잠길 정도만. 원, 투. 잠겼죠? 그죠? 요래갖고 졸이면 됩니다. 그죠? 자, 졸임이 잘 졸 수 있게 약한 불에서 뒤적뒤적 해주면서
전복은 뭐 금방 익습니다. 여러분 뭐 오랫동안 익힐 필요가 없어요. 그 요 간장으로 밥 비벼 먹고 뭐 전 찍어 먹고 하면 기가 막힌 간장이지 이거는. 예? 간장 맛 자체가 차원이 다르죠. 전복을 우려낸 거 아니야 지금. 전복도 간장의 덕을 보지만 간장 또한 전복의 덕을 보는 상부상조하는, 예? 상부상조하는 기가 막힌 조리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오늘 해서 먹는 거보다 해가지고서는 내일이나 모레쯤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이 간장이 기가 막힙니다. 자, 이 정도 졸였으면은 데웠어. 다 익었어. 전복이 굉장히 빨리 익거든요. 잘 졸여진 요 전복을 예? 얹어줘 이렇게. 아 이거 아트네 아트. 담고 간장으로 간장 조금씩 이제 끼얹어주면 이렇게 오늘 전복 조림이 완성됩니다. 자 일단 전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 내장 하나 먹어볼까? 내장? 내장. 내장 이렇게 밥에 딱 얹죠. 그리고 김으로 하나 이렇게 딱 싸가지고 와, 이 전복의 깊은 맛이 그냥 다들 다 딸려오네 그냥 한 방에. 어? 아우 내장이 더 맛있는데? 아니 살은 우리가 익숙한 맛이잖아. 근데 전복 내장이 원래 전복 쪽이 이 내장이 풀어져서 풀딩딩한 거거든요. 전복죽을 농축시켜갖고 한 숟가락에 먹는 느낌. 밥 한 숟가락 딱 떠갖고 전복 하나 딱 올리고 응? 김치 요리 하나 딱 올려갖고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이 깊은 맛이 씹을 새도 없이 넘어가 버리네. 아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